심장박동 조율기 삽입시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심장박동 조율기 삽입시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목적과 효과.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기능을 담당하는 전기입니다. 심장의 동반결절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심장 내부의 전도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심장 근육을 규칙적으로 수축시키고 이완시킵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 심장의 전기 신호가 제대로 발생되지 않거나 전도계의 이상으로 전기 자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하거나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발생하면 뇌나 다른 장기에 혈액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숨이 차거나 피곤함, 어지러움, 실신,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는 심장박동 조율기는 인공적으로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심장박동 조율기는 배터리와 컴퓨터 칩이 들어있는 케이스와 전극으로 구성되며 심장에 연결된 전극선을 통해 심장의 박동 리듬을 감지하고 적절한 전기적 자극을 심장 근육에 전달함으로써 심장이 규칙적이고 리듬에 맞게 박동하도록 조율합니다. 시술 전 주의사항. 안전한 시술을 위하여 현재와 과거의 병력, 알레르기 여부, 약물 복용 여부를 알려주시고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으로부터 복약 지도를 받으십시오. 심장박동 조율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하셔야 합니다. 시술 과정과 방법.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편안한 시술을 위해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으나 환자의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이므로 시술 중 통증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몸이나 팔을 움직이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시술할 부위를 소독한 다음 소독된 포를 덮고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여 마취를 시행합니다. 이어서 피부를 5cm가량 절개한 다음 주사바늘로 쇄골화 정맥을 천자하여 전극선을 삽입하고 방사선 투시 영상을 확인하면서 심장 내 원하는 부위에 전극을 위치시킵니다. 이제 피부 밑에 공간을 만들어 심장박동 조율기를 위치시킨 다음 전극선을 연결하고 심장박동 조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면 상처를 봉합하고 드레싱하여 시술을 완료합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 후에는 병실에서 심전도와 혈압을 모니터하면서 심장박동 조율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수일 동안은 시술 부위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호전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술 다음 날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고 상처를 확인하며 심장박동 조율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면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밥은 1, 2주 사이에 제거합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물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상처 소독은 병원에서 교육받은 대로 시행하시되 상처가 붉게 변하거나 열감이 있는 경우, 상처가 붓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상처에서 진물이 나거나 벌어지는 경우, 오한이나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연락하시고 병원을 방문해 주십시오.
시술 후 전극이 심장 내부에 자리 잡기까지는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피부 밑에 심장박동 조율기를 자주 만지거나 문지르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담당 의료진이 가능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시술 받은 쪽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시술 후 검진 안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규칙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고 기록하십시오. 향후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 의료진은 심장 박동 조율기의 설정을 조정하며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배터리는 대개 5년에서 10년마다 교환하며 실제 교환 시기는 장치의 종류와 작동 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가슴 부위의 통증이나 숨이 차는 증상, 어지러움이나 실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심장 박동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경우에는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분이 심장 박동 조율기를 삽입한 환자임을 알려주고 환자분에게 삽입된 심장 박동 조율기에 대한 정보가 담겨진 카드를 항상 소지해 주십시오. 심장 박동 조율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대부분의 생활 가전제품, 예를 들어 휴대전화, 전자레인지, 토스트기, 전기담요, 헤어드라이기 등은 심장박동 조율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강한 자석이나 발전기, 전기 용접기 등은 심장박동 조율기를 망가뜨리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헤드폰이나 도난방지 시스템, 금속 탐지기 등도 심장박동 조율기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MRI, 전기자극을 이용한 물리치료기 등 일부 의료기기나 체외충격파 쇄석술, 고주파 열치료, 방사선 요법, 투열 요법 등도 심장박동 조율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시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국소적 합병증. 심장박동 조율기를 삽입한 부위에 통증이나 감염, 출혈, 혈종 등의 국소적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감염이 발생한 경우 심장박동 조율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혈심낭, 심낭 압전. 전극선에 의해 심장이 천공되면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 내부에 혈액이 고일 수 있으며 그 양이 많을 경우 혈액이 심장을 압박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과 흉통 등이 발생하는 심낭 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흉. 쇄골아 정맥을 천자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폐를 찌를 경우 폐 속의 공기가 흉강 속으로 빠져나와 기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흉의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면서 기다리면 저절로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흉이 크거나 공기가 계속해서 누출되고 폐가 허탈되어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흉관이라는 튜브를 삽입해야 합니다. 흉관은 흉각 내에 고인 공기를 뽑아내어 허탈된 폐를 펴주는 역할을 하며 흉막이 아물어 공기 누출이 멈추고 기흉이 모두 흡수된 다음에는 제거합니다.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심장은 잠시도 쉬지 않고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심장의 전기 신호가 제대로 발생되지 않거나 전도계의 이상으로 전기 자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정맥의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시행하거나 원인이 되는 이상 부위를 절제해주는 고주파 전극도다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심장박동 조율기 삽입 시술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장박동 조율기 삽입 시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